안녕하세요. 날씨온 김현진입니다. 밤사이 서울과 경기 중북부, 강원 중북부 지방에 위치했던 강수대가 조금씩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고 서해상의 수증기 공급도 약해졌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현재는 서울과 경기 중남부, 강원 중부 지방에 시간당 30에서 7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 지방에도 강한 소나기가 지나고 있는데요. 또 낙뢰 분포도를 보시면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서울과 경기 중남부, 강원 중부, 경상남도 남해안 지방으로 강한 낙뢰도 동반하면서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수대가 점차 이동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일부 지방의 호우특보가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서울 경기도와 강원 중북부 대부분 지방의 호우특보가 남아는 있지만 경기 북부 지방부터 특보도 점차 해제가 되겠고요. 이 중부 지방의 비는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에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게 겠고 밤부터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산사태와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등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